오늘의 메뉴 매운 등갈비찜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모양은 요렇게 생겼습니다. 아이고. 등갈비찜이 맛있긴 한데 가성비는 좀 아니어가지고 약간 고급 음식 느낌이에요. 리뷰하기로 했는데 사진을 안 찍었네. 리뷰를 해준다고 하고 곤드레 밥을 받아냈는데 사진 하나 찍어주고요. 아유, 어서오세요. 아, 예, 저는 메이플만 하는 사람입니다. 아유, 안녕하세요. 상표가 없는 것 같은데, 아, 있네. 성표 같은 건 말해도 되나?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거 별로 안 매워요.
안맵게 해달라 그랬어. 그래도 좀 맵기가 있긴 있어. 단계가 세 단계가 있었어요. 덜 맵게, 맛있게 맵게, 그 다음에 아주 맵게였나? 뭐 그런 느낌이 있어. 아, 예, 어서 오세요. 당면을 4분의 1만 달라 그랬어. 아, 저는 뭐 2대1 1식 그런 거 없고요. 그냥 배고플 때마다 먹습니다. 아, 저 매운 거잘안 먹어요. 선호를 안 하죠. 약간 그런 게 있어. 아니, 굳이 매운 걸 먹어야 되나라는 게 있어. 사람마다 스타일이 있잖아요. 난 약간 그래. 굳이 매운 걸 먹어야 되나? 매운 걸 먹으면 스트레스가 풀린다. 그런 말도 있지. 그 사람 스타일이지 뭐. 아, 나는 음식에 떡 들어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. 불어서 그러다. 떡하고 당면이 좀, 옛날엔 맛있었거든요. 근데 좀 먹기가 싫더라. 아, 개운 좀. 옛날엔 맛있게 먹었는데. 아, 근데 옛날에도 떡은 별로 안 좋아해서. 당면은 맛있게 먹었는데. 아, 이게, 혼자 먹다 보니까, 이게 당면 양이 감당이 안 되는 거야. 찜닭 같은 거 시키면 당면 엄청 많이 오잖아요. 그것만 먹다가 배가 불러서 못 먹겠어. 그래서 다음날에 이제, 하루 지나가지고, 야, 이 정도면 됐겠지 하는데도, 아, 그래도 당면이 더 있더라. 그렇게 많이 먹어도. 아, 당면만 먹어도 너무 배가 부르더라.
브랜드는 잘 모르겠습니다. 네네. 그냥 여기 왜 있길래 시켰습니다. 마침 배달비가 무료였어. 마침 배달비가 무료였지요. 아씨, 똑똑 빼달라고 그러고. 아씨, 왜 이렇게 안 잡히네. 아, 어제. 아유, 사장님, 다 적당히 해야지. 뭐 많이 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. 모든 게 다 적당한 게 좋지 않겠습니까? 아, 예, 맞습니다. 물도 많이 먹으면 몸에 안 좋다고 하지요. 모든 게 다 적당한 게 좋은 법이지요. 맵게요. 그냥 먹을만해요. 별로 안 매워. 아, 맵다. 이런 느낌은 없어. 그냥 맵기가 있긴 있구나 정도? 이거 백김치? 백김치
국물이 달달하니 밥하고 딱 맛있어 보이지. 아예 안녕하세요. 배부르다. 아, 이거 다 먹을만 해가지고 딱 그 정도. 그래서 다 깔끔하게 먹는 것이죠. 어우, 깜짝이야. 깔끔하게 다 먹었습니다. 17,900원어치 마트리지. 아, 이것으로 먹방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